박수 여러분들, 공대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또 제가 어떤 난리를 치려고 이곳에 왔는가. 정말 배 아픈 소식 한 가지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배 아픈 소식입니다, 진짜로. 저희 제넌님이 한 2주 전에 이사를 가셨대요. 근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집이 제넌 집이거든요. 이게 솔직히 인간적으로 사람 혼자 살 집이냐? 솔직히 나 같이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부자들 사는 데만 있다는 그 그런 거 엥 하는 거. 나랑 개빨리 문 좀 열어보란. 제넌님! 제넌님! 아, 열려있네요. 한 사람이 무슨 술을 페트로 사먹는. 이사온지 며칠 됐다고 쓰레기가 이렇게 많습니까? 아, 진짜 미친 것 같아. 집에 마당도 있고요. 집에 집도 있고 마당도 있고 나무도 있어요. 어! 뭐야? 어, 제넌님! 안녕하세요. 아니 왜 멋대로 들어오세요? 이사하셨다길래 놀러왔어요. 어,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게스트용 집입니다. 개집이요? 네, 게스트용 집인데 개집이십니다. 아, 개집이에요? 네. 우와, 어서 오십시오. 개집 뭐 이렇게 좋냐? 작가님, 여기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제너의 집만 좋은 게 아니고 제너의 집 개집도 좋아요. 밖에서 개집에 살게 해주세요. 여기 살게요. 여기 산다고요? 저 여기 살게 해주세요. 개만 살 수 있으면 저 개 할게요. 저 개. 도시개랑 시골개 모두 두 가지가 있거든요. 도시개. 아우, 시골개. 진짜 개새끼가 따로 없네. 일단 집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야,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제 집에는 이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데 이제 촬영자분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카메라만 두고 꺼주세요. 아, 네. 들어와. 어, 그 저희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인데. 아, 반려동물. 잠시만 네, 들어가게 해주세요. 손톱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지금 제너의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전세인가요? 월세인가요? 전세인데 곧 매매할 예정입니다. 아, 진짜요? 매매는 한 30대쯤. 전세가 한 얼마쯤이에요? 한 5억? 와, 적어도 매매가 한 8억 하겠네요. 그쵸. 시세 8억짜리 집 구경이나 한번 해봅시다. 아, 잠시만요. 저 시중이 있거든요, 제 집. 아, 시중! 집 인테리어를 왜 이렇게 해놓으셨죠? 저 스크린 아, 뭐죠? 아, 저희 지금 촬영 중이었어요. 역경 사진 채널인데. 이거 그 저 거기서 많이 봤거든요. 심영 씨. 못 알아들. 집에 영화 배우도 있네요, 이거. 영화 배우요? 오프닝에서 많이 봤거든요. 아, 이게 아니야. 아, 근데 집 진짜 넓다. 나 여기 살게 해줘. 죄송한데 제 액자는 왜 들고 가냐. 아, 나 여기 살게 해줘. 나 제넌 할래. 신발장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아니, 선생님 집도 좋잖아요. 아, 저희 집 안 좋아요. 화장실이에요? 네, 화장실입니다. 이게 바로 독서할 수 있으면서도 똥을 쌀 수 있는 곳. 우와, 화장실도 뭐지? 아, 여기 그냥 카페인데요? 화장실 분양해 주시죠. 제가 모니터 쌀 때마다 옆에서 카페라떼 따르고 있을게요. 진짜 카페라떼 아리스타 자격증 따올게요. 여기 살게 해주세요. 나 여기서 촬영하는 거 많이 봤어. 그 내가 재난이 촬영하는 거 흉내 한번 내볼게요. 따라다라다단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죄송한데 그래서 당신 TV 아닌가요? Welcome my friend.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재난입니다. 저는 졸라 못생겼고요. 공대생 딱깔이죠. 이 새끼 내 영상 안 보는데. 이렇게 넓은데 심지어 2층도 더 있어요. 내일 다시 오면 되는 건가요? 네네, 집들이 2층 내일 계속 해봐요. 아, 네, 여러분들 좀 이따 뵙겠습니다. 2,000 예. 집이 에베레스트입니까? 왜 이렇게 높습니까? 아니, 별로 안 높아요. 운동 기능 실합니까? 이미 지금 환자라고 그래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제넌 집 지금 이제 2층 계속 구경해 볼 건데. 저 제 방송하는 방이 있어요. 방송방인가요? 방송방. 죄송합니다. 많이 가셨어요. 지금 최대 속도로 걷고 있거든요? 뭐야? 냉동창고니 혹시 냉장고니? 여기가 이 1,000만 원짜리 방음부스. 1,000만 원짜리 방음부스요? 집 안에 집이 있네? 이거 소리 질러도 하나도 안 들려? 방 안 들려? 안 들린 척 안 해. 안 들린 척 하하. 닥쳐 이 X. 진짜 토마토같이 생겼네. 안 들리지? 뭘 하냐? 어, 안 들려. 아, 진짜 하나도 안 들려? 지금 밖에 팬분들이 저렇게 벌써부터 팬분들이 저렇게 사생팬이 손을 붙이고 계세요? 아, 근데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 근처에 찾아와서 구경하거나 그러진 진짜 맙시다. 진짜로 사생말 침해는 진짜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범죄예요, 범죄. 철컹철컹 한다니까요, 이게 장난으로 그냥 야, 너네 여기 오지마 하고 끝낸 문제가 아니고 진짜로. 들지 마! 이거 뭐야? 야, 햇반 가져와! 야, 시주, 햇반 가져와!
진원님. 네. 여기 침실입니까? 제가 더 이상이 안 보고 못합니다. 저 진짜 여기 살게요. 리수가 이제 나오면 돼. 뭐라는 거야? 살게 해줘. 살게 해줘. 에이, 왜 그래? 갈게. 아니, 갈게. 내 발로 갈게.